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장 그거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만일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들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내 어둠이 정화와 같이 되리라.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최근에 저에게 많이 격려가 됐고 언제나 그렇듯이 힘이 될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8월 27일 날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참 감사를 드렸고,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본 거는 저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시험이었어요. 3시간 걸린 시험인데요. 근데 공부할 양이 방대하고 해서 좀 많이 시험 전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다 공통적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줌으로 한두 군데를 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를 배우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열심히 예전에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러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방언을 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걱정하는 마음이 또 생기고 이러면 또 방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인 양식을 흡수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늘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두뇌 활동이 되게 활발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하는데도 기억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부하는 그 효율은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우리한테 좋은 이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웠고, 제가 신앙생활한 지한 13년 차 되는데, 또 새롭게 그런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패스를 하면, 이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경을 또 넓히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마음에 또 열심히 하게 됐고요. 동기부여도 됐고, 근데 당일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게 3시간짜리인데, 벌써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1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번더 훑어보니까 또 실수한 게 나오고 그래서 무난히 합격을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순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희는 복을 받는 결과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의 승리 삶에서 하나님 시키는 일을 이제 완수를 하는 거는 승리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 힘을 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